KBS는 말로만 공영방송, 중립적이지도 않고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지 못해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 좌파 겨냥의 방송의 끝을 보여줬고 국민들의 수신료로 절반이 넘는 KBS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챙기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 국민 제안에서 KBS 수신료 전기요금 징수 방식 개선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내용 현황을 보면 단 6일 만에 7,001명이 참여해서 추천이 6,835건, 비추천이 166건으로 추천이 97.63%로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댓글을 보면은 최근 6년간 TV를 본 적이 없다. 안 보는데 왜 징수하냐. 전기요금에 붙여 강제 징수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KBS는 말로만 공영방송, 중립적이지도 않고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받아가라는 등 KBS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지 못해 분노까지 느껴집니다. 이 같은 국민 여론은 지금까지 KBS의 행태를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몸이 되어 좌파 편향의 방송의 끝을 보여줬고 국민들의 수신료로 절반이 넘는 KBS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챙기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KBS의 정파성과 방망 경영의 결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KBS는 내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부에서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을 받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KBS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